새해 신자 가족 15명은 오늘부터 광화문과 국회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합니다. 여기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. 어른들보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.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유민이 어머님을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. 저는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죽을 것입니다. 장기전 갈 것 같으니까 밥 먹고 힘내야죠. 힘내서 광화문 가서 국민들하고 함께 같이 해서 안전한 나라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.